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아,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가요? 길만 있는 질문 있으신가요? 제 질문이요. 또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한 것 같아서 근데 하나 좀 다른 거 해보자면 그 101원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 고니 친구 미아가 된 친구 대신 아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는 되게 편안하게 숨을 거둬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만나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고 되게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기 전에 아줌마는 그렇게 바라던 소망을 잃었다. 아들을 만나는 것. 적어도 그렇게 알고 갔다. 진실을 알았다라면 그녀는 조금 더 불행했을까? 라는 구절을 보면서 진실의 이중성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짓말이 꼭 나쁜 것일까? 진실이 꼭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든. 그럼 이 지금 아몬드에 나왔던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임종 간호잖아요. 그거는 네. 임종이니까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거짓말에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게 있죠. 네. 예,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선의로 받아들인다는 걸 내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럼 이 책에서는 네. 어머니는 그 아줌마는 편안하게 소망을 이루어 갔지만 그로 인해서 고니가 상처를 받았었잖아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못 봤다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갔고 한 사람은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이건 진짜 나쁜 거짓말일까요? 고니의 입장에선 나쁜 거짓말이죠. 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짓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뭐랄까요? 좋은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이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여서 저는 거짓말 자체는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임종을 이제 하기 전에 편안하게 떠나실 수 있게 해드린 거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또 본인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럼 정민님께서는 완전 진실한 사람이신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도 거짓말을 해보기도 했고 도덕적인 상황만, 그러니까 도덕적인 일만 하면서 살았던 거는 당연히 아니죠. 저도 거짓말도 했었고 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늘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선의의 거짓말로 했든 아니든. 그래서 웬만하면
진실을 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거짓말을 해서 네. 네, 좀 안정되게 해주는. 네네. 근데 그 효과의 유효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다시 거짓말이라는 거가 들통이 났을 때 네. 진짜 또 믿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게 뭐 노시보 효과라고 하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짓말도 안 믿고 진짜도 안 믿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네요. 네. 저 좀 아, 이 어머니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네. 이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있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하는 거짓말은 저는 좋은 거짓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오묘한 게 이 네. 주인공은 네. 진실밖에 얘기할 줄 모르잖아요. 네. 근데 한 행동은 거짓말에 동참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되게 오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네. 주인공은 감정이라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네. 어떻게 그걸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쓰러움에 그게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거짓말 자체가 네. 그 사람한테 공감을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몇 년을 고통스러워했던 순간을 마지막이라도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것을 이 주인공은 이렇게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얼핏. 그래서 주인공이 제일 처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과연 진실이 좋은 거기만 할까? 거짓말은 나쁘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네. 거짓말이 태어난 탄생의 배경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타인의 공감 아닐까라는 위험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진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게 진실해야만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거짓말을 많이 치면 네. 아까 말씀하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렇지만 또 어느 시기 적절하게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걸 보면서도 네. 약간 느꼈어요. 결국 고니도 어머니 처음에는 막 그게 싫었지만 어머니를 이해하죠. 어머니를 이해하고 고니를 네. 이해하게 주인공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또 뭐 바꾸는 계기가 되는 그런 됐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실의 의중성.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 어디까지 거짓말이 허용될까라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운다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디까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통해서 또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진실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는 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